네, 경제현장 오늘 오후 초대석으로 이어갑니다. 경기 부진이 장기화하고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신기술로 창업하는 벤처기업들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곳이 벤처캐피탈인데요. 벤처캐피탈이 활성화되어야만 창업기업들이 돈 걱정 없이 기술 개발에 전념할 수 있죠. 요즘 벤처캐피탈 동향은 어떤지 어떤 기업들의 투자가 이루어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라플러스 파트너스의 한인수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라플러스 파트너스 오래되지 않은 벤처 캐피탈이죠. 장투사로 등록을 했는데 어떤 회사입니까? 우리 시청자들 좀 잠깐 설명해 주실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이제 창업 투자 회사, 네. 중소 벤처 기업부에서 등록을 된 창업 투자 회사인데요. 예. 저희가 이제 생긴 지는 1년 반 정도 채 넘지 않았지만 저희 구성원들은 창업 동기 6명이 같이 만들었고요. 각자 20년 이상의 벤처 투자 경험들이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전 개인적으로 2000년서부터 벤처 IT 버블이 있었던 2000년서부터 창업 투자 회사를 다니면서 일을 시작했고요. 예. 그 이후에 삼성전자, 인텔, 네이버 이런 쪽에서 전략 투자를 담당하면서 네. 오랫동안 이제 그 벤처 투자 또는 스타트업을 투자를 하면서 그런 경험을 이제 많은 분들에게 스타트업의 최적의 파트너가 돼서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좀 도움이 주자 이런 뜻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모였고요. 예. 그 이후에 저희가 창업 투자 회사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 또 법인 주주들, 다수의 법인 주주들을 모시고 저희가 이제 열심히 이제 투자 활동을 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세워진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전문가들이 모여 있다 한다고 말하면 그렇게 되는데 요즘 뭐 금리가 워낙 높아서 돈 조달이 어렵잖아요. 네, 벤처 캐피탈은 이제 벤처 기업에 투자하는 돈을 모아서 좋은 기업을 골라서 투자해야 되는데 이 벤처 캐피탈 조성 좀 어렵습니까? 요즘 어때요? 요즘 굉장히 어려운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2000년서부터 쭉 숫자를 네. 따져보면 예. 저희가 2021년, 22년도가 상당히 좀 과도하게 붐이 일었던 거로 보고 있고요. 2021년, 22년에 네. 벤처 캐피탈 조성이 굉장히 잘 됐어요? 네네, 그때 굉장히 잘 된 편이었는데 저희가 지금도 올해 상반기 결과를 보면 한 4조 원 이상 자금이 모인 거로 알고 있어요. 통계 자료로 보면. 4조 원 정도 모였다? 네, 그 100개 이상의 조합들이 결성이 됐는데 예. 그 수치는 2020년과 비교할 때 그렇게 또 많이 떨어진 숫자는 아닙니다. 그거를 작년에 비교하면 어때요? 4조 정도? 굉장히 많이 한 40% 이하로 줄어든 거로 보이는데요. 작년이 좀 이례적으로 많은 거예요? 네네, 작년, 재작년 이례적으로 좀 많았던 거로 보이고 있고요. 예. 벤처 캐피탈들이 대체로 이제 굉장히 긴 호흡으로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거꾸로 2018, 19, 20년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올해 결성된 숫자가 그렇게 비관적이지만은 않은. 연말 되면은 또 지금 이제 다시 투자 분위기가 좀 활성화되고 시작했기 때문에 네. 현장에서도 좀 많은 분들이 새로 결성하는 펀드들도 늘어나고 있고 제 주변에도 많은 분들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까 벤처 캐피탈 긴 호흡으로 조성한다고 그랬잖아요. 긴 호흡으로 하면 몇 년 정도 이렇게 투자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돈을 모아요. 이제 펀드이기 때문에 이제 만기가 있는 일종의 네. 금융 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기준으로 보면 7년 이상 정도의 만기를 갖고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예. 지금 예를 들어서 올해 조성한 경우에는 굉장한 상당한 긴 호흡을 가지고 투자를 합니다. 저희 역시도 한 5년 정도 IPO를 목전으로 둔 회사들. 기업 공개 한 5년 정도 네. 후에 목적으로 하는 회사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한 해, 두 해의 어려운 경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장기적으로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들인 경우에는 이런 어려운 경기에서도 버틸 힘들이 있기 때문에 네. 어찌 보면은 지금 그렇게 크게 비관적이지는 않다. 그래요? 보고 있습니다. 금리 상황 좋지 않고 자금 조달 쉽지 않지만 여전히 이 모험적인 기업에 투자하는 펀딩이 잘 되고 있다. 그런데도 굉장히 네네. 평가를 그렇게 해주셨네요. 라플러스 파트너스는 주로 어느 곳에 투자를 많이 해요? 저희가 이제 초기에 투자 전략을 세울 때 예. 이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들이 집중을 했습니다. 기술력이 뛰어나다. 네. 물론 이제 분야는 저희가 초기에 바이오 분야에 많이 집중을 했습니다만 바이오. 예, IT 기업에도 일부 투자를 했고요. 예. 근데 저희가 어떤 특정한 업종을 제안한다기보다는 그 원천 특허가 굉장히 강력해서 압도적인 경쟁력, 기술적 우위를 갖고 있는 회사들. 압도적인 경쟁력이라면 다른 기업이 뭐 뺏길 수 없는. 네네, 그렇습니다. 비슷하게 나오더라도 경쟁이 안 되는 그 정도. 네. 초기 기업일수록 이제 여러 가지 거쳐야 단계에서 특히 경쟁자들의 출현이 회사의 생존에 큰 위협을 가하게 되는데
초기부터 그런 기술력을 탄탄히 갖고 있는 회사들을 잘 발굴해서 네. 저희가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벤처 캐피탈을 협력해서 투자를 잘 유치해 나간다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굉장히 좀 생존력을 키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최근에 저희가 또 투자했던 기업 중에서 지금 어려운 환경에 추가 투자 유치가 어렵기 때문에 또 새로운 피보팅을 통해서 새로운 고객들을 발굴하면서 새로운 기업을 발굴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기 고객을 발굴하는 거죠. 피투자 기업이 처음에 제시했던 사업 모델과 변형을 통해서 생존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것이 가능하려면은 굉장히 강력한 원천 기술을 갖고 있고 강력한 원천 기술. 네, 그러니까 투자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강력한 원천 기술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강력한 특허. 네, 저희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분야가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 그리고 그 기술력을 사업할 수 있는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창업팀. 이 두 가지들을 굉장히 집중해서 보고 제대로 있습니다. 제대로 상업할 수 있는 경험이 있는 팀을 갖고 있느냐.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다 기업들이 투자하려고 하면 자기들은 기술력이 뛰어나다고 이렇게 홍보를 할 텐데 그걸 어떻게 네네. 잘 골라냅니까? 그걸? 이제 저희들이 이제 파트너들 멤버들이 각 분야별로 경력들을 오래 갖고 있는 분들이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장점으로 갖고 있는 건 특허를 분석할 수 있는 역량들이 뛰어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개 기업이나 지금 투자했습니까? 저희가 지금 올해 한 11개까지 지금 하고 있고요. 예, 지금 이제 다음 달에 하나 더 하면 12개 정도 기업 투자할 계획. 다 바이오 회사든 아니죠? 네, 네. 대부분 바이오이긴 한데. 왜 바이오에 특히 좀 집중하시나요? 왜 바이오인가? 저희가 바이오 기업이 IPO 한 기업 중에 상당히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을 연구하면서 바이오 기업이 어떤 트림스 강점은 있습니다. 굉장히 고부가치 산업이고 고부가치. 예, 그리고 또 원천 기술을 크게 갖고 있으면 이런 부침이 있을 때 생존력을 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조금 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많은 분들과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건 뭐냐면 그 기술을 이전해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모델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신약을 개발한다 하면 해외의 대형 제약사 같은 경우에 기술을 이전해서 수익을 발생하는 것들이 주 사업 모델이 될 텐데 그 기술 이전 역량을 갖고 있는 창업팀인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요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를테면 창업 전에 기술 이전 실적이 뛰어나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창업한 신약이라든가 신기술이랄지 아니면 진단기기랄지 이런 것들을 끝까지 제품화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큰 기업의 기술 이전을 통해서 수익하는 것들이 매우 지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실적과 경험이 있는 분들을 주로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증시에서는 뭐 코스닥 또는 코스닥에 오르기 전 KOTC 이런 시장에서 일부 바이오 기업을 표방했는데 실제 뭐 기술력은 없고 자금만 모아서 투자자들을 좀 실망시킨 경우가 조금 많았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바이오 기업 선정하기가 굉장히 투자 기업 선정이 쉽지는 않겠어요. 네. 네,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게 사이언스, 이제 과학의 영역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투자할 때에도 많은 분들이 자문을 통해서 그 기술을 검증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요. 저희가 통상 이제 처음에 만나서 투자 이루어지는 데까지 길게는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들도 있고요. 투자 결정하는 데까지. 네, 아무리 짧아도 한 6개월 정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분석을 차차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 기술 검토하는 것이 뭐 저희 혼자만 하는 건 아니고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또 점검도 하고 또 거기서 결과된 자료, 저희들이 그 자료를 보면서 다시 분석을 하기도 하면서 그 기술의 경쟁력,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구성원들에 대한 레퍼런스 체크도 굉장히 평판. 그 기업을 운영하는 창업자들에 대한 창업자들이 어떤 대외적인 평판이 어떠냐. 네, 그것도 굉장히 꼼꼼하게 따져보면서 상당히 오랜 기간을 통해서 검토하면서 그런 좀 위험과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투자 분야도 조금 바이오에 좀 집중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더 넓혀서 IT 기업 어떤 분야에 좀 관심을 더 가질 만한 그런 게 있습니까? 저희가 좀 분야를 좀 확장할 계획이 있고요. 지금까지 한 200여 개 기업을 검토를 했는데 바이오 분야 아닌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만드는 펀드의 경우에는 IT 중에서도 또 인공지능에 관련된 기술들 저희가 그동안 오랜 기간에 걸쳐서 검토했던 기업들 가운데서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회사들 집중해서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 새로 펀드를 만든다고 했는데 이런 펀드를 이제 돈을 모으면 출자하는 분들한테 돈을 이제 받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주로 기관 투자가들이 돈을 대나요? 아니면 개인들은 안 되는 겁니까? 저희의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들 굉장히 환영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그
이런 벤처 캐피탈에 돈을 투자할 수가 있죠? 어떻게? 이게 이제 사모 펀드이기 때문에 광고를 통해서 알려질 수 있는 경우는 극히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예. 대부분 이제 인적인 네트워크, 또 저희가 기존에 투자했던 회사 또는 예. 저희 주주분들, 또 기존에 만들었던 조합에 출자했던 개인 투자자분들 이렇게 저희한테 소개를 해주셔서 저희가 직접 찾아뵙고 사업 네.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출자자들이 많이 저희들에게 소중한 돈을 맡기시고 계시고요. 그러면 네. 그런 개인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을 때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 선정되고 나면 펀딩 자금을 모읍니까? 아니면 그냥 자금을 모아서 놓고 이렇게 투자 기업을 선정합니까? 이제 블라인드 펀드라고 이제 불리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어느 영역과 어느 투자 전략은 세워져 있지만 투자처를 정확하게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이제 블라인드 펀드라고 하고요. 예. 또 그 반대로 저희도 한 두세 기업을 투자할 것들을 정해놓고 요 한정된 범위에서 투자하는 그런 프로젝트형 펀드 이 두 가지를 다 결성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블라인드 펀드의 경우에는 저희가 조금 더 면밀하게 긴 시간을 갖고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창업 투자 회사들이 블라인드 펀드를 많이 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펀드에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규모는 어떤 최저 금액이라 할까? 뭐 그런 게 좀 정해져 있나요? 어떻게 하나요? 정확히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예. 저희 같은 소형 창업 투자 회사인 경우에는 예. 뭐 많게는 개인 투자반들 가운데 수억 원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예. 또 수천만 원대, 천만 원, 이천만 원대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2천만 원, 3천만 원도 받아줘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큰 돈 있는 분들만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네요. 이제 펀드의 규모가 네. 예를 들어서 수천억 대의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대형 창투사인 경우에는 개인이 문턱이 너무 높아서 예. 뭐 고액 자산가라 하더라도 출자하기 좀 어려운 경우들이 있을 수 있고요. 예. 하지만 저희 같이 100억 미만의 펀드를 결성하는 소형 창투사의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출자를 하고 계시고 통계적으로 봐도 전체 펀드의 한 10% 정도의 규모는 예. 개인분들이 많이 출자를 하고 계십니다. 네, 이 개인들이 벤처 캐피탈이라는 게 성공하면 큰 성과 이익을 낼 수 있지만 이게 잘못되면 일반 주식 투자자는 이제 조금 안 좋으면 손실 조금만 보면 되는데 이런 투자는 잘못되면 투자금을 다 날리게 되는 이른바 리스크도 굉장히 크잖아요. 위험이 높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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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떤 생각으로 투자를 결정을 해야 됩니까? 투자는. 뭐 전문가들도 다 공이 알고 계신데요. 뭐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작은 펀드이지만 바이오라 하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투자를 하면서 리스크를 분산하고요. 예. 또 기업의 성장 단계도 초기, 중기, 또 프리 IPO 이렇게 분산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오랫동안 펀드를 운영한 경험을 통해서 예측되고 있는 평균 수익률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원금이 당연히 손실될 수 있는 고위험 상품 투자 조합은 맞는데요. 이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 전략을 많이 짜고 있고요. 네. 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고위험 상품이라는 분은 저희가 출자하신 분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어느 정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네. 설명을 드려서 그러니까 투자할 때는 분명히 그 위험을 알고 해야 되잖아요. 잘못되면 네. 또 이 벤처 캐피탈 조성이라는 게 민간인들이 지금 민간 투자 기관이라든지 개인들이 이렇게 모으는 건데 정부도 좀 지원이 좀 잘 되고 있습니까? 정부의 역할 벤처 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 역할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굉장히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계시고요. 아 그래요? 네, 뭐 정부에서 정책 자금 또는 모태 펀드, 뭐 네. 성장 금융 이런 공적인 자금이 많이 투여된 모 펀드 거기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출자를 하고 계시고 대략 굉장히 활성화됐을 때는 30% 이상도 정부의 자금을 통해서 전체 펀드 평균을 따져보면 20에서 30% 이상 정도는 정부의 정책 자금을 조달을 통해서 펀드를 결성하고 예. 나머지 이제 그 70%에서 한 30% 정도는 금융기관 네. 대형 금융기관 그리고 이제 나머지 법인과 개인 이런 형태로 구성되고 있기 때문에 펀드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벤처 캐피탈들이 정부의 큰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벤처 기업들, 스타트업들 굉장히 이제 어떤 큰 도전을 하고 있는데
외국의 벤처 캐피탈이 한국에 와서 한국 기업들이 투자하는 경우도 좀 많이 있습니까? 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요? 많이 있습니다. 저기 뭐 그 다국적으로 국내외 펀드를 운영하시는 회사들도 많이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또 해외에서 적극적으로 펀드를 운영하고 계시는 교포분들 또는 그런 분들도 한국에 또 워낙 인적 네트워크가 풍부하기 때문에 네. 뭐 적극적으로 한국에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렇군요. 특히 또 규모가 커지면서 나스닥 상장을 또 추진하시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해외 투자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라플라스 파트너스의 어떤 뭐 꿈이랄까 목표 뭐 이런 건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아, 네. 저희가 이제 창업할 때부터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정보가 투명하게 모든 투자 내용들을 굉장히 투명하게 알려서 저에게 네. 출자하시는 뭐 법인 개인 모든 분들에게 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서 소위 말해서 그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저희 철학에 공감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 예. 다양한 투자 기회를 드리자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예. 또 반대쪽에서는 저희가 투자를 받는 기업들을 저희가 업체라고 부르지 않고 파트너라고 부릅니다. 파트너, 돈을 네. 받는. 받는 기업이. 돈을, 예. 돈을 출자하는 기업을 파트너가 한다. 예. 그래서 저희하고 공동으로 동반해서 성장한다는 개념으로 예. 저희 주주, 출자자, 저희 회사 그리고 저희가 투자한 기업 모두 다 파트너라는 개념으로 앞으로 또 그런 추진을 계속적으로 열심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신성 벤처 캐피탈 라플라스 파트너스의 한인수 대표와 함께 벤처 캐피탈, 벤처 기업 동향을 잘 들어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